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질문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블로거 체험단 사기. 얼마 전 매장 홍보를 위해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해서 체험단들에게 각 40만원 상당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2주째 연락 두절이네요. 대화는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그분 블로그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 그대로 있고 CCTV 영상과 작업사진 등 다 남아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지만 다른 영세업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도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주째 연락 두절이라는 걸 봤을 때 블로거 체험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공짜 서비스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은 상대편에서 합의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100만원이나 200만원 수준이 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소액이라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매우 낮아 보이므로 차라리 합의를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분 부분을 전보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